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 운전에 돌입했다는 소식 앞서 보셨습니다. 서해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도내 어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꽃게잡이와 새우잡이 어선으로 북적여야 할 군산 비응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어민의 모습에도 근심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현재도 지금 어려워갖고 사람들 공급을 못 줘갖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흘러 내려온다고면은 이제 이거 또 접어야 될 일정이에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처리 과정을 거치니 지켜보자는 정부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자국에서도 반대하는 시점에서 전혀 아무런 대책은커녕 할 말이 있다고 해도 뭐 하나만 하는 얘기 같아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이 소비자의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큽니다. 어제 오늘 손님도 오셔가지고 아직은 괜찮냐고 여쭤보면서 사갔어요. 아침에 굉장히 타격이 크죠. 우리는 정말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상황.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대한민국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하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과학적이라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소비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